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 대로 알려지.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어느 날 파리 한 마리가 요리 날며 천장에 붙었다. 조리 날며 천장에 붙었다. 위치를 바꿔가며 천장에 붙는 것을 봅니다. 보통 파리를 어떻게 잡을까를 생각할 것 같은데 데카르트는 천장에서 파리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지금 우리가 수학에서 쓰는 X축, Y축 하는 직교좌표입니다.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에서 앞으로 방정식의 미지수 표기를 X, Y, Z로 표기하자고 제안했는데 이후 데카르트의 제안대로 방정식의 미지수를 X를 붙이게 되며 알파벳 24번째 단어 X가 미지수, 미지를 상징하는 기호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 X가 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상징하게 되었고 여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렌트겐의 X선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나와 찍히니 임시로 X선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공로로 렌트겐이 1901년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 제1호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며 더 공고히 X가 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상징하는 기호가 되었습니다.